여러분은요, 돈을 잘 벌기 위해서 네, 공부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우리 국가에, 우리 사회에 좋은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주인됨을 실천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청소년 참여에 대해서 알아볼 선생님 박석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민주주의와 시민참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들으니까 민주주의, 시민참여, 평소에 많이 듣던 이야기이긴 한데 벌써부터 어려울 것 같고 재미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이 어려워만 보이는 민주주의와 시민참여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 강의를 따라서 잘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아셨죠? 자,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우리 친구들 TV를 볼 때도 민주주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사회교과 시간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것도 같을 거예요. 여러분은 민주주의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여기 보니까 자유, 공동체, 선거, 시민, 인권 이런 단어들이 떠오른다라고 이야기가 써져 있네요. 여러분들도 이런 단어들 생각이 났나요? 최근에는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친구들이 촛불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광화문에서 많은 시민들이 네, 촛불을 들고 우리의 정치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했었던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었나 봐요. 아, 그리고 또 최근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봤다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와는 조금 다른 지점이 있어서 되게 흥미롭게 바라보던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다 자기가 이겼다라고 주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왜 민주주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민주주의 도대체 뜻이 뭘까요? 네, 아마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한자어로는 백성민의 주인 주자, 이게 바로 민주입니다. 뜻을 풀어보면 백성이 주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옆에 보니까 국민이 주인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선생님, 요 글자는 백성민자 아니에요? 백성이 주인이다 라고 해서 민주라고 했는데 왜 국민이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백성과 국민 그리고 시민은 어떻게 다를까요? 물론 이따가 시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 것이지만요. 먼저 백성과 국민에 대해서 조금 나눠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백성 언제 들었었던 단어죠? 왠지 백성 하니까 세종대왕님이 딱 떠오르시죠? 세종대왕님이 항상 백성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백성들이 너무 어렵지 않게 살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로 할까? 이런 고민에서부터 한글도 창제하시고 그렇죠? 수많은 과학, 기술 발전을 이룬 그런 것들도 만들어내시고 이때 백성은요, 여러분, 통치를 당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직접 통치를 할 수 있는 주인이 되는 사람일까요? 맞습니다. 어진 임금님께서 우리 통치를 당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줘야 했잖아요. 백성들은요, 국가에 있어서 권력의 근본이 될 수는 있어도 이들이 스스로 국가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왜죠? 국가의 주인은 누구였기 때문에? 그렇죠. 왕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국민은 좀 달라요. 국민은 이 나라의 주인인 것이죠. 아까 국왕은 국가의 주인이라고 했는데 국민? 국민도 국가의 주인이다?
맞아요. 국왕이 있는 나라에서는 당연히 백성들이 있었겠지만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선 그렇죠. 백성이 아니라 국민, 시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누가 주인일까요? 맞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공화국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백성과 국민의 차이 확실히 느껴지나요?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백성은 네, 통치를 당하는 사람. 국민은 네, 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민자는 백성 민자이긴 하지만 비록 뜻은 국민이 주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민주는 국민이 주인이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인 정치 체제, 정치 제도를 의미하는 거겠죠. 여기 이렇게 써 있네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한다. 이해되셨죠? 네. 자, 민주주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유명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하신 말이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오호? 이게 각각 무슨 뜻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국민에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겠죠. 소유격이잖아요. 국민의. 그쵸?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들 국민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국민에 의한, 국민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누구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국민들이 참여해 나라를 다스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국민을 위한, 다른 누구를 위한 정치 제도가 아닙니다. 바로 나라의 일은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 제도이다 라고 링컨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네, 좋아요. 바로 그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만 잘 머릿속에 넣으면 민주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좀 더 쉬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국가에서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일을 하도록 국가의 일에 참여하는 정치 제도가 바로 민주주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시민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시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까 이미 선생님이 살짝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요. 국민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 국민, 시민이 있어야 바로 민주주의라는 정치 제도가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아까 민주주의 누가 주인이라고 그랬죠? 국민이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넓은 의미에서 시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시민이라고 이야기하면 또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인천시에 살아야지 시민인가요? 옆 동네에 강화군에 사는 친구들은 시민이 아니고 군민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의미하는 시민은 시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천시, 서울시, 부천시, 도시에 사는 사람만 권리가 있는 거게요? 아니에요. 여기서 의미하는 시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앞단에서 이야기했었던 국민이라는 개념과 좀 더 유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국민은요, 나라의 개념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개념,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민, 여기서 말하는 시민이라는 건요, 그보다 좀 더 넓은 의미의 참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주의, 여러분 맨 처음 어디에서 시작했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을 텐데요. 고대 그리스, 아테네,
도시국가에서부터 시작된 개념이 바로 이 민주주의라는 정치 제도입니다. 그때에는 도시국가에 해당됐으니까요. 이거를 우리가 시민이라고 불렀던 거거든요. 그 개념이 지금까지 확장해온 건데 이게 점점 커져서 국가 단위로도 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과 시민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좀 더 넓은 개념에서 시민에 대해 오늘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지식인 초록창에다가 시민 무슨 뜻인지 한번 쳐봤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최고의 지식인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민 따다다닥 입력을 해봤더니 여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내용 그대로 나왔습니다. 시에 사는 사람이 1번으로 나왔고요. 2번에는 국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나라 헌법에 의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자유민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세 번째, 서울 백각전의 상인들을 시민이라고 이야기한다.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세 개의 뜻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쭉 밑줄 친 것 2번이죠. 국가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나라 헌법에 의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자유민.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울 개념의 시민은 바로 이 2번에 해당합니다. 이걸 좀 더 길게 설명을 해보면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시민은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 권력의 주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각각 중요한 부분에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밑줄을 그어왔거든요. 첫 번째부터 볼까요? 민주사회의 구성원. 맞습니다. 몇 번씩 선생님이 강조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권력의 기초 단위, 바로 시민입니다. 그리고 이 시민들이 민주사회를 구성하지요. 자, 그 다음에 권력의 주인. 아까 우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죠? 국민, 시민이 주인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이 국가의 주인이 바로 시민인 거예요. 이 시민들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요.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말이 다음에 나옵니다.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참여가 등장을 하네요. 선생님이 아주 그냥 쉽게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참여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비슷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잠깐 퀴즈를 내고 가볼게요. 여러분, 참여와 참가와 참석은 어떻게 다를까요? 세 개의 단어가 되게 유사해 보이잖아요. 다시 한번, 참여, 참가, 참석. 이 단어들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이야기해 볼 친구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지만 한번 다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참석. 여러분, 이 참석이란 단어는 어디에 많이 쓰이죠? 어떤 행사장 같은 데 가면 내빈들을 소개할 때, 네, 여러분, 누구누구 뭐뭐뭐뭐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죠. 그렇죠, 여러분? 맞아요. 참석의 석자는 뭐죠? 자리 석자입니다. 네, 자리를 채우는 것. 이게 바로 참석.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참석한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이 행사가 됐든 아니면 무엇인가가 됐든 뭐 수업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수업이 됐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지 관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참석이라는 단어 가지고는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참가는 어떨까요? 네, 참가는 꼭 자리를 하지는 않더라도요, 무엇인가에 들어간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참가 신청서 이런 거 많이 쓰죠. 자, 여기서의 참가는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행사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참가 신청서 언제 또 많이 쓰죠? 그래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가지는 못했겠지만 현장 체험학습을 간다거나 아니면 소풍을 간다거나
그렇죠. 수련회에 참가 신청서 여러분들 다들 쓰시잖아요. 그리고 동의서 같은 것도 다 쓰고 이때 우리는 참가한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참가해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관여, 깊게 관여하고 바꾸려고 하는지는 여러분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워크숍이나 수련회 같은데 참가 신청서 쓰고서 참가는 했어도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막 장기자랑도 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 아 나 오늘 여기 왜 온 거야 아 빨랑 집에 가고 싶은데 참가를 해놓고 벌써 막 집에 가고 싶다 아 졸려 빨랑 집에 갔으면 좋겠어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참여는 뭘까요? 아까 계속 언급이 된 것 같기는 한데 참가한 이후에 무엇인가를 관여해서 자신이 능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우리는 참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시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시민은 정책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실제로 관여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정책 결정에 어떻게 참여를 하면 될까요? 참여하는 방법은 많이 있겠죠. 근데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이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하지 못하는 거 바로 그것이죠. 투표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희는 시민이 아닌가요? 아니요,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들도 분명 시민입니다.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아직 권력의 주인으로서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바로 그 권리, 시민 권리, 투표권, 선거권이 아직 없을 뿐입니다. 선생님, 왜 저희에겐 아직 없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시민권이라는 것이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시민권이라는 건 누구나에게 보장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던 권리입니다. 볼게요. 아까 고대 그리스 아테네 이야기했죠. 민주주의는 바로 이 고대 그리스 아테네 도시국가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때 시민의 권리를 준 사람들은 오로지 성인 남성에 한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노예, 외국인은 시민이었을까요? 아니요. 시민이 아니었어요. 여성과 노예와 외국인은 정치 참여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여성과 노예와 외국인은 절대 참여할 수가 없었죠. 이어서 볼까요? 봉건시대와 왕정시대를 볼게요. 그 당시는 신분제도가 있었죠. 절대적으로 계급사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때 국가의 주인은 누구? 맞습니다. 왕이었어요. 절대적 주권자는 왕이었고 그 주변의 왕족들, 성직자, 귀족들이었죠. 저 세 개의 계급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 계급이었습니다. 그럼 절대 다수의 평민들과 노예들은요? 아예 참여할 수가 없었죠. 그러면 여기서 평민과 노예는 시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민주사회가 아닌 곳에서 국가의 주인으로서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민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 국가의 국민은 맞겠죠. 그렇죠. 네, 국민이긴 하지만 시민은 아닌 거죠. 그리고 평민과 노예로 이렇게 계급이 나뉘어져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시민혁명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맞아요. 드디어 이 왕정국가의 체제에서 평민들과 노예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혁명을 일으킨 게 바로 시민혁명입니다. 부당한 세금 징수와 평민을 차별하는 신분제도에 맞서서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한 혁명의 시도.
라고 적혀 있네요. 여러분 아마 학교에서 이 시민혁명들 배우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어떤 거 배우시죠? 네, 프랑스 혁명 아마 배울 겁니다. 혹시 여러분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을 아시나요? Do you hear the people sing? 이 노래 잘 알고 계세요? 네, 이 뮤지컬 작품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시민혁명,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자, 그 장면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획득되어진 시민권, 시민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민주주의. 그런데 여전히 여성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 바로 저 시민권이었습니다. 국민이긴 하죠. 여성도 국민이긴 하지만 시민권. 그러니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주어져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맞습니다. 이 이후에도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선거권을 갖기 위해서, 투표권을 갖기 위해서, 저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투쟁을 해왔습니다. 이것뿐만일까요? 네, 여성만이 이렇게 투표권을 달라고 계속해서 권리 주장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또 누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흑인을 비롯한 유색인종들도 본인들에게 시민권이 주어져 있지 않았거든요. 외국인이란 이유로. 아, 근데 이분들은 더 이상 이제 외국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만으로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민권을 획득하고자 노력을 해와서 드디어 여성과 그리고 유색인종들도 모두 시민권, 투표권을 획득할 수 있었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아직 시민권, 투표권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투표권을 주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선거권이 있다라는 걸 주장하셔야 돼요.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이니까요. 여러분들의 권리를 스스로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야기로 다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외국 이야기들, 그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역사는 잘 이해를 하겠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땠나요? 네, 아까 세종대왕 이야기 살짝 했죠. 우리나라는 민본주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국가는 민본주의 사상에서부터 막 건국이 됐고 이 민본주의의 이념에 따라서 운영이 됐어요, 국가가. 자, 나라의 근본은 백성에게 있다라는 것이 바로 민본주의의 민본의 뜻입니다. 여러분, 백성민자 있고요. 그 옆에 있는 글자가 바로 근본 본자예요. 네, 그래서 나라의 근본은 백성에게 있다. 하지만 여러분, 나란 일을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해요? 결국 왕이 결정을 한다라는 게 민본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주주의랑은 조금 다르죠. 민주주의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요. 나란 일을 결정하는 것도 국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민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조선시대 때는요, 왕과 신하들이 나란 일을 결정했어요. 하지만 이들이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은 백성들이 나라의 근본이다라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들이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공부를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일지 모르겠어요. 아, 도대체 왜 공부를 해야 돼? 정말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공부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 학교에서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 자꾸 공부하라고는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안 알려주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군가는 지금 막 손을 들고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이거 영상 강의죠? 네, 손 들고 이야기하고 싶은 친구, 어떤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한다고요? 그렇죠.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공부하는 이유는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예요. 응? 그러면 좋은 대학은 왜 가는데요? 좋은 대학을 가면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 혹은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왜 좋은 직업과 좋은 회사를 가야 되는 건데요? 왜긴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라고 답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맞습니다. 이 이야기 틀린 것은 아닌데요. 우리 다른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국왕은 여러분, 공부를 조금 해야 됐을까요? 많이 해야 됐을까요? 맞습니다. 엄청 많이 많이 해야 됐어요. 왜죠?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이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만 이 국가의 구성원인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더잘 먹고 잘살수 있겠죠. 네. 그래서 국가의 주인인 왕은 왕이 되기 전부터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해야만 했어요. 그게 누구죠? 맞습니다. 세자입니다. 세자는 눈 뜨자마자 아침부터 공부를 해야 됐고요. 밥 먹고 나서는요. 신하들, 세자는 보통 여러분보다 더 어릴 수도 있잖아요. 초등학생,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생밖에 안된 친구가 나라에 가장 공부 많이 한 신하들을 앞에다 두고 경연이라는 걸 해야 됐어요. 열심히 공부한 걸 가지고 신하들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스트레스였을까요? 자, 그러면 그걸로 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시 잠들기 전에 상소문도 읽고, 지금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야 됐고, 왜다 시켰다고요? 맞습니다. 아까 국가의 주인이 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만 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민주주의에서는요, 누가 주인이라고 했죠? 이제 더 이상 왕한 명만이 주인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다 주인이에요. 그러면 주인인 모든 국민들이 좀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또 공부를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4대 의무에는 바로 교육의 의무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은요, 돈을 잘 벌기 위해서 네, 공부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우리 국가에, 우리 사회에 좋은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주인됨을 실천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왕만 배우던 것들을 여러분은 이제 국가의 주인으로서 배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여러분 드시나요? 좋습니다. 현대사회의 시민은요,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모든 국민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투표권이죠.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모든 시민들에게 이 투표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바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러분들 청소년입니다. 그러면 왜 청소년은 투표권을 아직 안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아직은 시민으로서 주인됨을 실천하기에 좀더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직 성장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선생님의 생각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회가, 우리 국가가, 국가의 구성원들이 그렇게 합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도 충분히 정치에 참여하고 또 우리 사회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수 있어요라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니까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18세 선거권이 주어졌는데요. 맞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는 몇 살부터 투표를 할수 있었냐면 만 19세부터 투표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한 거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여성이나 유색인종들이 자신들에게도 투표권을 달라, 시민권을 달라라고 계속 주장을 했던 것처럼 청소년 여러분도, 우리도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우리에게 투표권을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온 거죠. 그게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루게 됐고, 드디어 한살더 투표 연령이 인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만 18세 선거권이 주어졌고요.
청소년 중에는 만 18세부터 투표가 가능하게 되었죠. 여러분들, 이거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청소년들도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라는 걸 주장을 하시고 또 그것을 사회적 합의로 이끌어내신다면 더 투표연령이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꼭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당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시민입니다 라고 제가 써놨죠. 맞습니다. 여러분이 종종 또 요걸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중과 시민이라는 단어를 서로 혼돈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시민의 정의를 보시면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써져 있죠. 네, 참여하는 사람을 우리는 시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시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거 날 투표에도 참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시위에 참여하지도 않고 꼭 시위에 다 참여해야 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내지는 모든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지도 않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시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냥 사람을 우르릉 모아놓은 걸 가지고는 그냥 대중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단어들이잖아요. 대중교통, 대중목욕탕, 대중시설, 그 다음에 대중가요, 대중문화. 네, 여기서 의미하는 대중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참여하는 사람, 시민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대중이 아니라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이 핵심이다? 맞습니다. 참여입니다. 참여를 하냐 하지 않느냐, 이게 시민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는 걸 여러분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참여를 하죠?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청소년에게는 그 시민권의 가장 중요한 투표 권리가 주어져 있지 않은데요? 맞아요. 아직 투표 권리가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요.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간단히 살짝 맛보기만 좀 드리자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시민 참여 활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짜잔, 사회적 거리 두기. 어? 선생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민 참여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 두기도 시민 참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 공동체에 아주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죠.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쓰지 않고 그리고 모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람들하고 막 모이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 질병이 우리 사회 곳곳으로 더 퍼져나가겠죠.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면 우리 공동체가 병들고 병들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료가 붕괴되고 정작 꼭 받아야 될 서비스, 의료 서비스들을 받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시민들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이뿐일까요? 경제도 마비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위험 상황을 막기 위해서 시민들 한 명 한 명이 스스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동참하는 것, 이것도 바로 시민 참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 두기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스크 잘 쓰고 그 다음에 방역 단계, 방역 수칙에 맞추어서 행동하는 것, 이런 건 어른들보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더 잘하는 시민 참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사회적 거리 두기도 시민 참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참여 활동에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옆에 보니까 투표 나와 있는데요. 네, 투표도 시민이 할 수 있는 참여인데요. 아직 우리는 투표를 할 수 없어요. 투표를 할 수 없지만 짜잔, 옆에 같이 써놓은 게 있어요. 청소년 응원 모집! 여러분 이런 것들 종종 보셨어요? 아무래도 여러분은 선생님하고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해서 배우려고 모인 친구들이니까 저런 거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참여활동으로 청소년의회나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등등 국가에서는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는 것도 바로 청소년으로서 할 수 있는 시민참여활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선생님, 근데요, 전 기억을 곱씹어 보니까 투표한 기억이 있어요. 이거 투표권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만 못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한 투표의 기억 무엇이죠? 아마 대부분 학교를 다니고 계실 테니까 학교에서 여러분의 대표를 선출하는 바로 그 과정! 학급회장 선거, 그리고 전교회장 선거. 맞습니다. 이것도 바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시민 참여 활동입니다. 학급 회장을 결정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 학교를 대표하는 학교의 장, 학생회장을 뽑는 그 문제, 이것들이 모두 확장해서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을 누구로 뽑을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를 뽑을까 하는 것의 문제, 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급회장 선거와 전교회장 선거를 하는 것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뽑고 또 우리 지역사회의 대표를 뽑는 선거활동의 전초전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연습한 것들을 바탕으로 나중에 여러분도 투표권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시민참여활동에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청소년으로서 사회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요, 다음 시간에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하고요. 오늘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배웠던 거죠?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뜻이 뭐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국민, 시민들이 주인인 정치 제도라는 거. 자, 그리고 시민, 시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네, 바로 참여하는 사람,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우리는 시민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끝으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청소년으로서 할 수 있는 시민 참여 활동. 네, 사회적 거리두기도 여러분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시민 참여 활동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됐는데요. 이것도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이겠죠?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청소년들은 어떤 참여활동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